우리 집은 최고의 휴식 공간이자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죠. 이런 시멘트 컬러잖아. 그게 싫어서 스티커 벽지라고 이거 내가 다 붙였어. 여기 이거는 익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붙이는 거야. 때문에 스타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집안을 꾸미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집안의 분위기를 가장 좌우하는 건 아무래도 벽지. 벽지 하나만으로도 집안 전체 분위기를 전환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벽지 도배 둘째가라면서 온 최강 실력자. 달인이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네, 여기 도배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네, 이쪽 아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정말 이곳에 달인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라? 카우보이 모자에 개량 한복을 입고 거침없이 벽지를 바르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배 명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복장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예. 복장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편해서. 위에는 주로 제가 개량 한복을 입고요. 바지는 사복 바지. 여러분 좋잖아요. 사복 바지. 예. 47년 경력의 도배신 신호 의뢰로 365일 쉴 틈이 없다는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서울시 용산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럭셔리 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소문난 달인의 실력 덕분일까요? 사실 오래전부터 달인은 이처럼 대형 고급 아파트나 기업 대표들의 자택 도배를 주로 도맡아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몇 평 정도 되는? 90평 정도. 90평. 그러면 양도 굉장히 많겠네요. 네, 벽지도 많죠. 많이 들어가죠. 아트홀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 몇 개 외에 다 도배를. 천장에 홈이 있죠. 매지 홈. 여기도 홈이 있고. 또 돌출, 이중 천정. 그 다음에 보호가 가로로 또 가죠. 세로로 또 있죠. 아트월 있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이건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거, 이제 테크닉이 많이 이제 보여줄 수 있어서 예, 좋은 조건입니다. 예, 다리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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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용어로 건 벌집 구조라고 그럽니다. 벌집이 오밀조밀하게 육각형으로 되는데 그 펼쳐놓으면 어때요? 굉장히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 바르면 좁아지지만 굉장히 그 시공성이 어렵겠죠. 에, 이런 건 벌집 구조.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벽지를 잘 붙이기 위해선 먼저 벽과 천장에 헌 벽지를 깨끗이 떼어내고. 좀 빨리 해봐. 여기를 이제 풀 믹스하는 거예요. 풀을 듬뿍 묻힌 초배지부터 발라두어야 하는데요. 달인은 초배지와 벽지에 바를 풀 하나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같은 풀 회사 제품이라 할지라도 주문을 이제 약간 다르게 어떤 성분을 좀 밀가루도 1등급, 2등급도 있고 여기에 일단 뭐 방부 효과가 있는 걸 좀 넣고 백반이라든가 뭐 때로는 계피가루 이런 것도 넣고. 계피는 왜 넣는 건가요? 계피가 충이 안 타요. 벌레들이 싫어하는 게 계피고요. 백반은 식용 백반인데요. 백반은 전통적으로 뭐 우리 그 옷장에다 백반 넣잖아요. 백분. 벌레, 부패, 방지, 뭐 냄새, 탈취,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또 화장할 때 스킨 로션 바르고 색조 화장하고 속옷 입고 겉옷 입듯이 일종의 기초 공사인 셈인 초배지 또한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고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밀도 높은 초배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달인. 그 이유인즉 도배를 새로 한 순간만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깔끔함이 유지돼야 하는데
소매지가 좋지 않으면 곰팡이 같은 게 밖으로 올라와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종이가 기존 도배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종이가요? 이건 초배지죠. 도배지가 아니라 초배지라고 해요. 초배지? 예. 네. 아, 초배지는 뭐예요? 도배하기 전에 바르는 종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흔한 차 하나 없이 커터칼 하나로 작업 완료. 방금 왜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걸레지만. 저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즐겨요. 기본입니다. 기본. 즐겨요. 자, 밑에 뿔뚜는 거 좀 닦아버려요. 네. 이게 일반 종이가 아니고 특수 이게 한지처럼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칼로 자르고 싶어도 잘 안 잘려요. 손으로 자르면 안 잘리고 칼로 잘라야만 하는데 좀 코너 부위가 보면 하나도 벌어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래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자르는 건데 그냥 하루 한 번. 그게 기술이죠? 그쵸.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손쉽게 그냥 너무 무난하게 하시니까 쉽게 하시니까 틀리죠. 90평형에 달하는 대형 고급 아파트 집안 전체를 정해진 시간 안에 깔끔하게 도배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음매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발라주는 다리. 그 다음은 벽지를 재단 후 벽에 붙여줄 차례라는데요. 이게 벽지 간격이에요. 어라? 그런데 여기 두 명의 후배가 힘을 합쳐 한 공간의 천장을 벽지로 도배하는 동안 우리의 신호연 다리는 혼자서 작은 방에 이어 거실까지 진출? 쑥쑥 싹싹 부드러운 솔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쓸어 공기방울을 제거하며 거침없이 움직인 끝에 찢어지거나 주름진 것 하나 없이 펄럭이던 벽지가 제자리를 찾은 건 물론이요. 홈이 패인 부분도 no problem. 잣 없이 손끝 칼끝의 강감만으로 너무나 쉽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인인데요. 자, 힘 조절, 숨 조절, 노련함까지 선박자를 고루 갖춘 달인과 후배들의 결론. 이렇게 비교해보니 어떤가요? 그 실력의 차이가 더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형님, 저기 와서 봐봐. 이쪽으로 와봐. 페달로 오면 잘못해서 찢어진단 말이야. 네. 라운드가 좋아해. 예. 네, 라운드는 잘 안 찢어져. 페달은 쫙 찢기. 그냥 이렇게 딱 해서 한 2mm 정도. 대기 칼질하지 말고. 됐어. 남다른 실력과 내공으로 어느덧 많은 후배들의 롤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 신호현 달인.